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발성 코치 성악통 하만택입니다. 저희 구독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전 국민의 발성 코치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한번 오늘 써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두에 관련된 궁금증과 후두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두를 고정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두를 고정하면서 성대를 붙이기가 아주 좋습니다. 성대를 후두를 딱 잡아줘서 고정해주면 뼈간근이 뒤에 성대를 탁 더 잡아주기 때문에 성대를 붙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후두를 내려놓으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통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또 동굴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던데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고정을 하면 소리 조절이 아주 유익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쉬워지고 그 조절이 쉬워짐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하기가 좋아지겠죠. 후두를 고정하지 않으면 마치 움직이는 관역에 포수가 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후두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음을 맞추기가 어렵고 음색이 달라지고 또 소리의 그 위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성악하는 사람들, 물론 모든 장르의 발성을 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후두를 고정하고 무조건 깊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싶은 장르에 맞게 후두를 고정해주고 잡아줘야 소리를 내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악은 후두를 깊게 고정해 줄수록 깊은 소리와 울림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성악에 있어서는 후두 고정이 아주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두를 어떻게 하면 고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겠지요. 후두는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탁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내가 말을 했고 노래를 했는데 그게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깊은 사람이 있을 텐데 자신이 딱 숨을 들이켰을 때 탁 고정하는데 탁 위치 그 정도가 자기에게 가장 편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쯤이 되겠죠. 이쯤까지가 제일 좋을 텐데 말을 할 때는 살짝 올라와 있겠죠. 노래할 때는 더 깊이 더 넓은 소리를 낼 때는 더 깊이 쓸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 훈련을 하시려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혀뿌리를 내리는 훈련 이걸 같이 숨과 함께 숨을 들이키면서 이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갑니다. 저는 대학 때 1년 동안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혀뿌리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걸 내리느라고 책갈피 같은 곳에 방울을 달아갖고 이렇게 놓고 다녔습니다. 딸랑딸랑 울릴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뭐 차 안에서든 지하철이든 어디서 탁 손을 잡고서 하면서 혀뿌리를 내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깊은 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을 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주면 발성할 때도 여는 훈련 이런 식으로 하면 후두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강제로 하는 방법은 턱을 잡고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처럼 자꾸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면서 소리를 낼 때도 그 느낌을 성대 붙일 때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후두가 내려가는 느낌을 강제적으로 느낌을 가지면 좋습니다. 어금니를 물고 하셔야 됩니다. 어금니를 물는 것은 이제 후두 잡으면 성대 접촉이 좋겠죠. 뭐 고개를 잡아당겨야 되고 아니면 문틈에 들어가서 문틈에서 잡으면서 해도 여기 근육이 딱 잡히는 훈련이 됩니다. 뭐 헬스를 하실 때 이렇게 쫙 펴면서 하셔도 여기 근육이 생기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쪽 근육이 발달, 잔 근육이 발달하도록 늘 신경을 쓰고 훈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두가 쫙 잡아지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는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매일매일 하면 그게 쌓여서 후두 고정하는 것, 후두를 통해서 또 잡고서 쭉 받치면서 소리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몸에 익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빼놓지 말고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후두에 관련된 것, 또 성대에 관련된 것, 공명에 관련된 것, 호흡에 관련된 것들을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드린 팁도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앞으로 계속 있을 영상 강의도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더욱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더 좋은 목소리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호흡은 내가 입술로 계속 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내가 보내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텅 트리는 립트리 된다는 얘기.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성대에서 딱 울려주는데 성대를 막 무리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울리는 소리가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성대를 유연하게 쓰려면 소리가 유연하게 쓰면 성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시작. 답답하다는 얘기는 내가 배에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는데 나가는데 도움을 주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항상 배에 힘을 줄 때는 나가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그 안 하시면 소리가 맨날 노래가 답답해요. 아 답답. 어 답답 이게 그냥 소리를 뱉어내는 이렇게 아아 아. 아니 어 이게 아니고 아아 더 성대가 울려야 돼. 아 네, 지금은 이 소리 성대 울렸는데 올라가면서 아 이 인골레 소리가 올라가면서 목에 딱 맺히는 거야. 아 이걸 밑에 내려놓고 똑같이 막는 거야. 아 아 더 깊게 아 에에 올라가 아니 붙이고 성대 막아주고 에에 지금도 덜 붙였어요. 보세요 막아줘야 못 막아줘서 에에 이걸 못 해주면 입이 삐뚤어져. 입이 얘를 못 잡아주니까 입에 입술하고 턱의 힘이라고 해서 아 제가 좀 삐뚤어져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여기 힘을 못 주니까. 여기에 힘을 주면 이렇게 세로로 이뻐져. 보세요. 얘를 제일 잘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얼굴과 두 가지 문제. 얘를 딱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 그 잡는 게 좀 약해요. 네. 아. 어? 그러니까 잡으면서 막아줘야 돼. 아. 그 다음에 호흡은 아까처럼 쓰는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돼. 아. 쓰긴 써요. 힘을 줘요. 쓰면서 근데 이게 이런 느낌 아니고 그렇죠. 노래를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얘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시. 흉내 내볼게요 제가. 아, 에, 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낸다고 해요. 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만드는 건 뭐가 호흡이. 호흡에 유연한 걸로 해서 만들면서 얘는 그냥 소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리만 형성시키는 거예요. 얘를 두껍게 써서 두꺼운 소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얇게 써서 얇게 소리를 할 것이냐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소리는 노래는 음악은 얘가 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울림인데 공명이 딱 이게 호흡이 보내주고 얘를 잡아줬으면 공명을 탄도를 내가 입으로 할 것이냐 코로 할 것이냐 이마로 할 것이냐 얘에 따라서 이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에서 소리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실용음악인지 뮤지컬인지 성악인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친구들끼리는 괜찮다고 해. 진짜 저 본 무대 가보면 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호흡을 서포트 해주면서 보내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후드를 잡아줘서 한 곳에서 소리가 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탄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소리의 탄도, 높이, 각도 아. 소리 방향을 보세요. 아 그다음 코로 아 이마 이쪽으로 아 다르잖아요. 아아아아 다르단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내가 성악을 하면 도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잡아놓고 공간을 해서 성악처럼 아니면 가요처럼 아니면 뮤지컬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게 약간 판소리하고 가요하고 계곡 양진역에 아 이건 이제 목청으로 써서 판소리 쪽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요거예요. 호흡을 보내면서 얘를 계속 한 곳에 울리느냐 일단 여기 인중에 인중에 딱 꽂아놓는다는 느낌의 소리를 인중에 꽂았다 소리가 여기에 막 울린다 그 의미는 성대가 붙었다는 얘기야. 성대가 안 붙으면 잘 안 울려. 어허. 아. 잘 안 울린다 그러면.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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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울려 보세요. 아. 지금도 잘 안 울리잖아요. 어, 이러잖아요. 예. 아. 아. 예, 더 성대가 꽉 막힌. 아. 잘하셨는데 얘를 딱 못 잡아 주니까 입모양이 어떻게 되면 아. 잡아 주면 아, 얘가 힘이 빠져요. 얘가 힘이 빠지면서 딱 잡으면 얘를 잡아야 턱과 입술과
혓바닥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턱과 입술과 혓바닥에 힘이 들어간다. 턱에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내가 못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소리가 막 난리가 나요. 막 소리 막 널러 다니고 막 응? 소리 널러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기는 딱 잡아놓으면 약간 고정된 느낌이 있어요. 아, 뭐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된 느낌. 그 이후에 울림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소리가 돌리게 보세요. 아, 이렇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아, 올라가. 아, 보이시죠? 못 잡는 거. 잡는 건 아, 소리가 가볍게 되면서 사쪽으로 네. 머리 쪽으로 가요. 그걸 주성이라고 해요. 이게 주성이에요. 성대가 얇게 붙여주면서 여기서 그냥 입술만 혓바닥만 바꿔주는 거예요. 아, 이 협착기를 시키지 말고 열어주면서 갈수록 더 열어줘야 돼. 골 앞에 있다 거기서 후두는 잡고 후두는 잡아놓고 그 후에 위에 목 위에를 여기를 열어줘야 돼. 지금은 아, 이쪽으로 하잖아. 이게 아니고, 여기서 빠지면 안 돼. 진하게 보세요. 이건 여기도 경직이 되고, 후두도 올라가고. 후두 올라가서 낼 수도 있어요.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만일에 올라간 상태에서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가도 이거 열면서 열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후두가 굳이 내려와 있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고정이 되고 그 다음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올라갔는데 열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열어주면 더 좋죠. 더 깊으면 성악이에요. 완전 성악이에요. 차이가 느끼시죠? 네. 이래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잡은 데서 점점 파고 내려오는 것처럼 만드는 게 성악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서 울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성악은 울림의 예술이에요. 울림의 예술. 그래서 그 노래를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울려야 돼. 거기까지 가야 성악이 완성이 돼. 울림으로 상대방 울려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지금 깊이 좀 넣는 거예요. 아에까지는 그런데 이때 뭔가 흔들리면서 안 예뻐. 무슨? 이런 느낌. 뭔가 편안해. 듣는 사람이 편해. 나도 편안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약간 호흡이 걸리면서, 얘도 걸리면서 호흡이 느낌이 낭창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어디 아픈 것처럼 소리 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일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택 때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소리부터 내. 위에서 나잖아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딱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겠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부터 대고 시작을 해. 고치지 못해. 이미 다 뛸 때까지는 이미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초록색 나무에다 터치해가지고 해야지 해서 타고 탁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대고 그다음 끝났어. 뛸 때까지는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숨을 쉴 때, 네? 아홉 탁 때 잡고서 뭔가 걸어주는. 걸렸죠. 그럼 지금 소리가 약간 뻣뻣하게 걸려 있는 거. 이게 걸리기 시작하면 잡고 그냥 공간 열어주면 어떻게 하면 울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잘 잡았어요. 근데 호흡은 반대로 하셨어요. 호흡을 반대로 하니까 답답해 소리가. 지금에서 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얘는 잡아주고 호흡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느낌이 얘 잡아주고 아니고 그렇다고 배를 뭐 집어넣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호흡이 가는 걸 막지 말아야 돼요. 시작합니다. 나이도 호흡이 다 안 나와요. 더 나와야 되고 더 잡아줘도 돼요. 우리가 일단은 앞으로 쳐보세요. 느낌이 가지가
가져가 이거지. 가지고 가지고 가져가 해보세요. 가져가 아 아 예 아 네. 잡지 말고 아 아 아 이거 무시 그럭그럭 소리 났죠. 이게 못 막아준 거예요. 선생님 네. 막아줘야 돼. 이렇게 안 해봤거든. 더 막으셔야 돼. 옛날에 이쁘게 소리 냈어. 이쁘면 파워가 없어. 아 기분 좋은 날은 소리가 났다가 완전 안 나고 그럼 안 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70% 컨디션만 돼도 50% 컨디션만 돼도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100% 컨디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70% 60%의 몸이 컨디션이 돼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도 얘는 버티지만 호흡은 줘야 돼. 저 보세요. 밑에서 파서 올린다 생각해요. 예. 그럼 소리가 나가요. 그러면서 울리면서 여기가 덜렁덜렁 할 정도로 막 울려. 아니 인상 안 써도 느낌이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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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기는 비벼지고 여기서 이 팔에서 뻥 공명체가 때려주는. 공명체가 울리게. 아, 더 그게 잘 버텨주면 소리가 여기서 감김 소리가 딱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 그다음에 얘가 뭔가 버텨주는 느낌이 좀 덜해. 그래서 나중에 놓아져 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딱 조여지고 뭔가 공간은 가졌지만 소리가 앞으로 뺑 하고 나가. 아 막아주면 나가줘야 돼. 그게 좋은 소리고 두 번째 오래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노래하는 사람 치면 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은 40대 후반부터는 소리 덜덜덜 그래고 젊을 때는 힘으로 해가 막 브락 어쩔 수 없이 비벼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 그 소리 크냐? 소리는 큰데 심지가 없어서 그냥 퍽 퍼지는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심장을 뚫고 나가는 소리는 소리가 팅팅한 소리잖아. 이때 더 열어 주셔야 돼. 그다음에 지금도 호흡 거꾸로 쓰셔. 아, 그게 나가는 소리야. 아지, 아. 뭔가 이상해. 나만 좋은 것 같아. 뭐. 아! 여기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 내 소리 한번 들어봐. 하나도 안 들려. 잘 안 나가. 이게 아니고. 아! 우리가 크고 작고를 따라서 편해. 두 번째로 내가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렸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그림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하잖아. 아 이러면 끝나. 더 완벽하게 내가 여기서 막 긁어서 다 주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다 남아있어. 그걸 주면 줄수록 호흡이 깊어져. 호흡의 무게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호흡이 뜰 거라고 착각을 해. 반대. 호흡을 열어주고 보내주면 호흡이 더 깊어져요. 무게감이 더 생겨. 더 보내도 돼요. 두 번째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자가 되게. 내가 손짓은 다섯 번 하지만 난 한 번만 긋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느끼실 때는 내가 너무 싸구려로 노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셔요. 느껴지기가 쉬워. 싸구려가 아니고 그게 좋은 소리. 희한하죠? 이거 싸구려인데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이게 좋은 소리야. 힘 안 들이고 소리가 탁 울리고 명료하고 마스크라 나오니까 내 10원짜리에 넣어서 여기 100원, 200원이 나오는 거야. 얘는 계속 울려주고 있잖아. 입 크게 벌리지 말고 복합술 더 여기서 울리고 더 좋은 건 여기 조그만 구멍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했잖아요. 그게 되면 이 구멍에 넣는 거예요. 저 보세요. 조그만 구멍이 뚫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점이 여기 있어 지금. 아니고 버리지 말고 보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 소리가 뼈 울리는 거 들리세요? 보세요.
냄새는 괜찮은데 더 좋으면 여기다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눈썹도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애가 안 울리다가 애부터 안 울려 그래. 최소한 여기요. 지금은 얘를 잡느라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 그냥 얘를 잡으면 입술에 힘 빠져. 호흡 반대로 하지 마시고 눈은 잡아놓고 고정하고 그다음에 그럼 잡으면서 그다음에 성대는 붙이고 그다음에 공간 열어주고 목은 열어주고 이렇게 공간 열어주고 열어주고 그래야 입술도 힘이 빠지면서 소리가 처음엔 여기 나다가 그다음 나중에 여기 있네. 여기는 처음에 한 처음부터 가기가 어려 보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중, 인중에서 그래서 뾰족하게 아아에이오우 요것만 하셔도 노래하는 시장 없어요. 오늘 무슨 노래 하실까요? 이게 이따 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잘 보내. 노래를 좀 많이 하셨나 봐. 오래 하셨나 봐. 좀 했죠, 그죠? 좋아해서 너무 좋은데. 자, 두 가지. 하나는 얘가 왔다 갔다 해. 이런 게 있죠.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청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알려드려. 그거 하고 내 호흡을 끝까지 쓰고 경직된 상태에서 숨을 쉬어요. 흰 눈에 온다오 저 멀리 흰 눈에 온다오 이게 자연스럽게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처음에 좀 쉬다가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것도 해결이 금방 돼. 소리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지금 잘 가니까 여기를 더 멀리 보낼 것이냐. 두 번째 방법부터 사용해 볼게요. 더 여기를 멀리 뾰족하게 보낸다는 생각. 뾰족하게 조그만 산길에. 그런데 눈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걸 남들이 알면 안 돼. 내가 저기 보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안 예뻐요. 왜 저분은 왜 저기 쳐다보지? 나는 소리를 그게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저 앞에 보는 것처럼 생각은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멀리 조금만 쳐다봅시. 야 그러면서 놓쳤어.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대까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대라고 생각하면 성대가 앞에 있고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 첫 소리를 내면서 공간도 열고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저 나는 여기를 꼭 조여준다. 목을 조여준다. 제 따라서 야 잘했어요. 그 소리가 나요. 그렇게 꼬집어서 조금 이것도 생각지 말고 그냥 얘기만 시작. 조금만 산길에 잘했어요. 그렇죠. 성대가 이렇게 비벼져야 되는데 영원히 남기 영원히 못 남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리가 맑아졌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흡도 편해져요. 왜? 얘를 못 잡으니까 호흡이 막 세니까 더 힘이 막 잡아지는 거예요. 얘를 잡아주니까 목소리 깨끗해져요. 끝났어요. 그죠? 깨끗하죠? 다시 처음부터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시, 둘, 셋. 또 초. 조금만 시작. 조금만 생각했죠. 근데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밖에서는 이쁘게 들려요. 이쁘게 들리죠. 네. 너무 좋죠. 소녀 같아 느낌.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부를 때는 애기 같은 소리가 나야 돼. 내 귀에 너무 애기 같은 거 아니야? 너무 까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러야 그게 성대가 딱 접지가 잘 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욕심을 하나 더 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보커스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헤매이고 싶소. 이걸 열면 할수록 얘를 잡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를 잘 잡는 사람은 입을 벌려. 헤매이고 싶소. 얼마든지 가능한데 잘 안 되면 보컬로 그래도 가사 다 들려요. 그죠? 헤매이고 싶소. 다 들리잖아요. 그죠? 다음 이게 좋은 점은 얘 닫아 놓으면 입 안의 공명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헤매 이렇게 다 열어버려 소리가 다 빠져버려.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웬만하면 복합수로 하면서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애기같이 했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더 소프라노 같은 소리가 되고 싶어. 그죠? 그러면 그 공명 잡았잖아요. 거기다가 입 천장을 살짝 드는 거예요. 헤매 이곳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여기가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너무 이쁘고 좋아요. 사실 이렇게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조금 공간을 넣어서 조금의 소프라노 같은 소리를 내고 싶으면 거기다 공간을 넣어요. 이해하셨죠? 저 멀리 가면 이렇게 저 멀리 끝까지 해야 되니까 숲사이로 저 멀리 여기네. 다시 둘 셋. 또 저 멀리 시작. 저 멀리 숲사이로 네 걸음 달려가나. 잘하셨어. 달려가 자 턱 보세요. 달려가나. 반대로 하면 어때요? 붙여보세요. 달려가나. 안 움직이죠. 저 멀리 앞에 움직이지 말고 쥐가 열린다 생각하시지. 어린애처럼 시작. 저 멀리 숲사이로 내 걸음 달려가나. 저 멀리 좋아요. 열고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잘하셨어요. 이걸 버티면서 공간 열면서 앞으로 보는. 아 겨울새 보이지 그러면서 여기가 마스크에다가 막 겨울새
버티면서 시작. 아겨 시작. 아겨 갈비뼈 있는 데가 여기가 이 위치 아니고 더 아래는 좀 당기고 여기가 숨 좀 쉬어보세요. 지금도 아랫배로 하지 그죠? 호흡을 너무 밑에다 넣는 거예요. 호흡이 약간 떠있다 호흡이 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 겨 호흡 떴다 생각하시고 괜찮아 저 믿고 숨 쉬고 시작. 아, 겨 지금도 얘를 버텨줘. 이거 버텨주는 건 하셔야 돼. 아, 겨 들어가면 돼. 아, 겨. 아, 시작. 아, 겨. 시원하고 답답해. 뭔가 잘못한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눈 감고 여기서 아랫배를 살짝 해서 마치 내가 온물에서 물 퍼먹듯이 눈 감고 여기서 멀리 이게 산길 내가 안에서 내려고 산길 걸어간 산길 걸어간다오 말로 해보세요. 산길 걸어간다오 지금처럼 말하듯이 앞에 따요. 산길 시작. 걸어요. 길은 너무 좋았어. 길은 나왔어요. 거울에서 보세요. 산길 우리 선생님 고로 아니 산길 걸어간다오 이 바깥에 알아듣겠죠. 시작. 산자다. 산길 아니 산자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산을 신길 신을 해요. 신 예 신 띄우지 말고 그냥 여기만 잡아. 신 그런 느낌. 저 제가 해볼게요. 신께 걸어간다 이래서 시작. 신께 걸어간다 잘하셨어요. 그처럼 여기서 소리가 다 바깥에 나와요. 산길 다시 해볼게요. 산도 옆에 산 시작. 산길 소리가 들어가냐면 숨이 이렇게 단길 걸어간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산 과장할게요. 산길 걸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힘을 주면 안 돼. 저 보세요. 이런 빵빵함이 있어야지. 딱딱하면 돼. 우리 여사님은 딱딱. 딱딱하면 오, 꼬리가 돼. 오.
빵빵하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앞보조예요. 앞보조가 딱딱하게 버티는 게 아니고 받쳐주는 이렇게 받쳐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얘를 앞보조로 어떻게 하면 지금 받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또 있잖아요. 내 손이 이게 앞보조지. 이게 앞보조가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이 앞보조를 하는 받쳐주고 있어. 오, 자 호흡만 받쳐주는 산기 시작. 산기 흔들었을 때 오오오오 흔들렸다는 얘기는 힘을 안 주고 있다, 덜 주고 있다는 얘기. 흔들려야 돼. 내가 흔들었을 때. 그러면 아 받치고 있는 건데 내가 내가 막 배를 문지르고 막 흔들고 있는데도 오오오 내잖아요.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손길씨 숨 쉬고 손길 봐봐. 잘 안 흔들리죠. 잘 안, 길자가 잘 안 들리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힘을 줘. 단기 단기 이 빠져줘야 돼. 시작. 단기 걸어간다. 오. 좀 나요. 지금도 오오오오 이게 잡은 거 아시겠죠? 오오오오. 자, 오늘 세 가지 잡았어. 벌써 세 가지. 성대 잡는 거 알았어. 그래서 후두를 잡는 걸 알고 어떻게 잡으면 알겠다. 그 다음에 공간 하면서 앞에다 붙이는 거. 앞에다가 소리가 앞에 있어야 돼. 자꾸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 산기 그 복과수로 하고 세 번째 호흡이 너무 밑으로 딱딱하지 않다. 딱딱하지 않고 보내주면 소리가 쑥쑥쑥쑥 나가요. 그 세 가지 많이 배우셨죠? 잘 오셨죠? 잘 오셨죠? 감사합니다. 네. 자, 목소리를 조금 풀고 중요한 건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허리를 딱 세우셔서 내가 호흡이 되나 안 되나를 딱 파악을 하려면 갈비뼈 밑에 저는 뭐 직업병으로 위에 윗뼈가 확 나와 있지만 숨을 쉬시면 저를 보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기 숨을 쉬면 여기 갈비 밑에가 뿍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마치 가슴 이렇게 펴는 듯하게 마치 제 고무줄로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럼 여기가 좀 빵빵해지면서 딱 단단한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보세요. 했죠? 이건 아니고 편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숨이 들었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이해하셨죠? 어쨌든 힘으로 힘이 있어야 나중에 호흡을 빼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그 다음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놓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호흡이에요. 이렇게 잘 빼내야 노래할 때 나중에 편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호흡이.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느낌으로 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띄워야 되잖아요. 소리를 띄운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를 풀어버리고 쓰른다고. 그러면 뭔가 밑빠진 독 같은 느낌이에요. 소리 띄우는 것 같은데 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압력이 없어요. 뜨더라도 놓으면서 압력이 받쳐진 느낌.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을 좀 눌러주는 느낌.
이렇게 릴렉스 되면서 호흡이 빠져나가면서 눌러주는 느낌이지 이 느낌 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호흡 위에 소리를 놓으면 소리를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대우 생각 말고 그냥 이 놓는 거예요. 이 하고 이 소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이게 속아요. 내가 띄운다고 생각하니까 소리는 내가 띄우는 게 아니라 띄워지는 거예요. 호흡이 얹어 놓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술피아토라고 술피아토. 호흡 위에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벌써 다 틀려요 소리가. 예,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시작. 이 이런 식으로 호흡을 쭉 써야 돼요. 그래서 내 호흡이 다 써질 때까지. 그러면 다 써지면 멈추잖아요. 그럼 숨이 고파져. 아, 숨 쉬고 싶다. 이때 녹은 숨이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숨은 이렇게 쫙 들어오고 쭉 빠지고 밀물과 썰물처럼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숨을 들이켜야지 하면 벌써 힘이 들어가면서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빼면 놓으면 마치 봄물 터지듯이 이렇게 숨이 자연스럽게 아까 이렇게 쉬었잖아요. 이걸 빨리 하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숨을 잡아 다 썼다가 탁 놓아주면 숨이 쏙 들어오게. 자 씁니다. 다 뱉어내요. 시작.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멈추고 멈추고 넣어볼게요. 시작. 들어오죠 숨이. 이렇게 숨이 자연스럽게 한 번에 0. 몇초 만에 팍 들어와야 돼요. 숨이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이건 연습돼. 횡격막이 내려가는지 근육이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 쉬고 나중에는 한 번에 다 빼면 이 연습을 또 연속하면 어떻게 되면 내가 빼내기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숨을 들이킨 적은 없잖아요. 지금 힘들어갔죠? 그다음에 나는 분명히 내가 들이킨 적은 없잖아요. 근데 언제 들이켰어요? 들숨이 언제 있었어요? 바로 들어. 저절로 들어오죠. 네. 숨은 그렇게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면 나도 모르게 벌써 이 탄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야 돼. 그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 것만 잘 보내주면 들어오는 건 쉬워요. 들이키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들이키는 건 내가 참다 보면 저절로 숨이 들어오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호흡 위에 그렇게 소리를 넣고 한음을 그대로 띄워서 내는 거예요. 띄운다는 생각도 마세요. 띄우는 그냥 소리를 그냥 호흡 위에 놓고서 그냥 쭉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를 할게. 이 시작. 어떤 분은 이, 어떤 분은 이, 어떤 분은 이, 다 달라요. 지금 어떤 사람은 떴다 안 떴다 이런 걸 떠나서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데 여기다가 이 입안 구조 공명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거기 공명 구조 생각지 말고 호흡에 그냥 이, 이 성대만 살짝 올려준다 생각. 시작. 이 그다음에 솔파미를 할게요. 이 시작. 내가 호흡을 타지 못하면 솔피아토 호흡을 타야 돼. 호흡을 못하면 이 짜낸단 말이야. 짜내면 플랫이 되고 두 번째로 음악이 안 돼. 음정이 맞았다 할지라도 이 이렇게 짜내면 음악이 안 돼요. 이 얹어놔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나
조종하는 비행기처럼 호흡이 얼마만큼 잘 뛰어오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이거 다르죠. 이 호흡이 언제나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보라고요. 시작. 힘들어 하시는 분 있죠, 이제. 힘들어 하는 거야. 아까 낭창낭창 했다니. 호흡에. 아까 던지는 것처럼 거기 위에 호흡을 자꾸 얹어 놓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이게 호흡이, 호흡 위에 소리를 넣는 거예요. 시작. 접지를 딱 더 막아줘야 돼.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면 여기 올려야 돼. 올리죠. 시작. 여기 안 올려. 거기 올려요? 네. 거기 올리든 여기 올리든 올려야 돼. 근데 이렇게 헛개비를 올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만 이거 헛개비요. 이 뭔가 심지가 들어있죠. 심지가 들어요. 심지가. 성대는 더 붙어야 소리가 뾰족해져요. 이지 이 조금 차이 나죠. 이 그만큼 호흡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더 시작합니다. 시작. 이 몸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여기다 힘이 꽉 들어가서 오히려 횡격막 움직임을 방해해. 누워 있으면 이렇게 얹어놔야 돼. 이렇게 딱 엉덩이 위에 허리 상체를 딱 얹어놓고 그래야 얘가 반응을 하기 쉬워요.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번엔 시작. 힘 주지 말고 첫 소리를 딱 긁어줘요. 가려울 때 긁을 때 있잖아요. 이 하는 느낌으로 이 시작. 더 가볍게 어느 정도 가볍냐면 성냥을 긁듯이 이런 식으로 이 성냥을 너무 깊게 긁어 이 이런 느낌이라 이 불만 켜질 정도로 이해하시죠? 이 시작.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첫 음이 그걸 어택이라고 해요. 어택을 딱 해줘야 돼. 이 시작.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거에 에 하나 보세요. 에 시작. 어택이 안 되시는 분이면 에. 걸리는 거. 성대가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걸리는 소리가 있어야 돼. 에 몸으로 시작을 해요. 에 그걸 에 어택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몸으로 시작할 때 이걸 찍어줘야 돼. 에 시작. 잘하셨고 남자들은 에 소리 여유 있게 마스케라. 에 목에 있죠. 그래서 턱을 살짝 잡아줘서 얘가 걸리기 좋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같은 느낌으로 딱 걸어서 에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야 돼. 에 그럼 잘 울려요. 시 보세요. 아는 똑같이 성대가 울리지만 앞쪽에 붙어요. 에는 여기 있었다면
안은 좀 밑에요. 모음이 열리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땡겨서 이 앞에 모인다는 느낌으로 어느 분은 소리가 세고 어느 분은 국면강까지 위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어렵죠? 이게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포지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달라요. 시작. 소리가 앞으로 쭉 가서 내가 소리를 낼 때 앞으로 쭉 보내야 되는데 그냥 대고만 있으면 소리가 쑥 들어가요. 이것도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저는 항상 말하는 소리는 후진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밖에서 들으면 일자로 들려요. 나는 되게 앞으로 했는데. 이해하셨죠? 하행 진행일 때, 하행 진행일 때는 더 밝게. 이번엔 오, 오는 여기 오는. 오, 소리가 둥근 소리야.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 오 있어요. 오, 한국 발음 오예요. 오, 보다는 약간 어하고 오하고 섞였다고 그래야 여기가 울리면서 앞으로 잘 나가요. 이태리에서 오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밝은 오예요. 약간 어에 가까워요. 이거 올리기 시. 지금은 약간 어에 가까운데 오 오인데 오오 이걸 아니고 독일 발음이 있어요. 근데 이태리 발음에서 오오 이번에 우 마지막 우는 여기 깊은 발음에서 어 이게 아니고 모음을 정확한 위치에서 마스크에서 멋지게 울리게 만들면 노래를 들었을 때 뭐랄까 행복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좋다 이런 소리가. 이번에 우리 평상시 소리 풀듯이 아 시작. 아가 여기서 어 목이 아니고 아. 시작 라 돌아게 라 우리게 라 셋네 라 숨 쉬고 숨
지금은 성대가 살짝 피곤하고 약간 부종 내지는 결절기가 좀 있어요. 지금 목소리에 최소한 부종은 있는 거예요. 부종이라는 게 부어 있는 거고, 크크크크 하는 게 이제 약간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여기서 치료하는 방법은 호흡밖에 없어요. 지금 호흡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내는데 크크크 그러니까 목에서만 소리 여기 목에서 소리 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얼 자꾸 하얗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갈 호흡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흡만 신경 쓰는 거예요. 숨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갈비 있잖아요. 여기. 갈비 밑이 나오게 아주 전형적인 여성 호흡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흉경막이 조금 나 지금은 흉경막이 안 나오거든요. 숨을 쉬냐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흉식 호흡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더 나오게 오케이. 나쁜 호흡은 아니에요. 이 벨트를 틀을 딱 끼워서 넣으세요. 밴드를 늘린다는 느낌. 네, 내부를 늘리면 안 되고 숨 쉴 때 그래서 밴드의 반동에 의해서 빠지게. 네, 다시 한번 좋아요. 느낌이 오죠? 느낌이 숨 다시 이건 매일 해놓으면 말소리에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목이 쉴 일이 많잖아. 이렇게 아침에 한 10분씩 연습하고 가세요. 딱 밴드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내 호흡이 발동이 걸리게 아니 이렇게 항상 아니면 속에다가 겨울 같은 데 안 했다가 딱 메고서 애들한테 말할 때 숨 쉬고 이 밴드의 탄력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지금은 어떻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아니고 하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손뼉 잡고 시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어 잘했는데 버려버렴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건 나중이고 지금은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숨 쉬고 오늘은 어땠니? 오늘은 어땠니? 좋아요. 숨 쉬고 수업은 재밌었니? 수업은 재밌었니? 다 풀지 말고 수업은 재밌었니? 한 다음에 수업은 재밌었니? 잘 나왔어. 그랬어? 하는 거 좀 끌고 가게. 오늘은 수업이 재밌었니? 오늘은 수업이 재밌었니?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이 재밌었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빼주고 들어서 오늘은 수업이 재밌었니? 이해가 하세요? 니 버티지 말고 여기서 숨 쉬고 오늘은 수업이 재밌었니? 느낌이 그래서 후 보내주는 거 다시 숨 치아로 막아가지고 소리 나오게 시작 빼주셔야 돼. 다시 손 더 밑에까지 이 밴드까지 뽑히는 윗배가 나오고 윗배가 손 지금 가슴으로 바로 가지만 여기서 먼저 그렇죠. 여기서부터 차오르게 가슴 올라가도 괜찮은데 나쁘잖아요. 자 손 또 벌써 여기 잡아놓고 가슴만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먼저 차고 그래서 한 단 올라가. 슬슬 더 힘 있게 그렇죠.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그게 이제 머리 어지러울 거예요. 어지러움 정상이에요. 어지러움 정상이고 거기다가 그 호흡으로 성대를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성대 필거라면서 결절이 생기네. 이렇게 해서 결절이 나오는 거예요. 고운 목소리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 하시려면 이런 느낌으로 처음은 홀로 있는 밤 이 호흡을 타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밤 시작 홀로 있는 밤 시작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홀로 있는 밤 시린 공기가 이런 착각을 해. 내가 이걸 호흡을 쓰고 있다고 착각을 해. 이게 아니고 홀로 있는 밤 시린 공기가 이 호흡을 쓰는 거야. 앞에다. 아, 이거 한 호흡에 다가요? 아니야. 쉬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숨 쉬고 쉬죠. 홀로 있는 밤 숨 쉬고 시린 공기가 숨 쉬고 모퉁이 구석진 곳 차갑게 스밀 때 좋아요 그대로 흔적도 없는 빨리 많이 뺐어요. 숨 쉬고 말고 이건 보내주더라도 나는 여기는 열어주고 뒤에 열어줘. 나한테 그럼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호흡 보내는 알겠죠. 그다음에 입의 공간. 난 가끔씩 다시 숨. 난 가끔씩 숨 들여보았네. 숨 그리움을 지쳐 있던 할 때 공간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더 쉬워. 지금 좀 나아져. 더 열리고 소리가 탁. 지쳐 있던 던지면서 시작. 지쳐 있던 나를 일으켜. 아, 알았어.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네. 좀 되니까 지금 많이 났지 지금. 제가 잡아줄 테니까 뒤에 공간이 열리죠. 숨 쉬고. 지쳐 있다. 저 봐봐요. 너 지쳐 있다. 아, 이쪽으로 가게. 네, 아세요? 입 모양은 되게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계속 웃고만 있어. 아, 근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게 다행이에요. 너무 일부러 하면 웃는다고 웃다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뒤에 하품. 해볼 수 있어요. 뒤에 공간이 생기. 지쳐 있던 시작. 지쳐 있던 나를 일으켜버리고 작아도 깊은 바다문 곳에서 호흡이 안 걸려서 작아도 깊은 바다문 곳에서 호흡의 강을 타고 있어야 돼. 강은 뗏목을 타고 있으면 작아 기분 바바바라라라 이런 느낌 하셨죠? 작아 기분 이걸 빼가지고 이로 해보세요. 더 이게 성대가 약간 고르지 않은 거예요. 많이 써가지고 결절기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물어주는 훈련. 보세요, 유치 안 탔어요. 성대. 보세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잘 써주면 결절도 없어져요. 잘 써주면 오히려 안 써도 없어져요. 그럼 약화되지. 근육은 약화되지. 근데 잘 써주면 한쪽을 써봐 굳은살이 베긴 거거든요. 여기 한쪽 쓰면 굳은살 베기잖아요. 전체를 잘 써주면 굳은살이 안 베겨요.
그렇다면 성대를 전체를 잘 써주면 이 굳은살이 있던 굳은살도 사라지면서 데미지를 여러 군데 퍼져서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차가곡이 시작. 숨 들어오는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 또 하고 혼자 부를 때 같이 부를 때는 남들이 빨리 부르면 난 좀 쉬었다 가고 한 번 두 번 할 때 한 번 쉬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그러다 보면 호흡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 템포가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면 전 하고 충분히 쉬고 느리게 부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나 안 가끔씩 또 띄운다. 여기를 딱 불고 2로 이 밴드까지 쉰다고 생각하셔야 돼. 숨이 이 밴드는 죽어있고 위만 깔짝깔짝 쉬면 여기에 밴드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밴드를 지금 채워준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 가사 붙이는 난 가끔씩 시작 난 가끔씩 꿈꿔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랬던 날들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 그렇죠. 올라가지만
나는 배가 아파야 돼. 어, 배 아파. 아, 어, 배 아파. 얘는 딱 잡아 열어놓고 말이야. 아름다운 나. 잘했어요. 호흡만 더 주고 더 깊게 쉬. 시작. 목이 올라가고 못 버텨. 아름다운 나. 얘가 버텨야 돼. 아름다운 날 시작. 아름다운 날. 오케이, 버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더 열고 더 밑에 있는 느낌으로 더 열어줘요. 뻥 뚫려야 돼. 아까 캡 씌우는 게 아름다운 날. 그래, 시원해.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열어준다. 아름다운 날 시작. 버텨야지. 밀지 말고 네. 버텨. 뒤로 밀어. 내 손 밀어보세요. 그렇지 상태야. 왜 죽어 다시 나 뒤로 밀어 더 밀어 내 손 밀어. 네, 밀리면 죽어. 네. 아, 다시 한번 시작. 더 밀어. 뒤로 밀어. 시작. 좋아요. 숨 쉬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음악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나 전에 숨쉬는 아름답게 피어 나.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지막 열고 뒤로 밀어서 뒤로 밀어 뛰어 시작. 아름답게 피어 나. 내가 몸이 지금 못 버티니까 나. 지금 몸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이 몸이 제대로 돼 있어. 이 프레임을 잡고 있어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나 제가 믿는데도 그 못 버티는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으니 버틸 수 있어요. 마지막. 아, 내 손만 생각하고 시작. 아름답게 피어. 그렇게 숨 쉬고 어차피 저 중간에 끊어지면 나 시작. 나.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호흡. 호흡이고 내가 이 목을 머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호수가 잡혀요. 그러면 호흡을 사용해서 일단 말하고 천천히 노래하고 모든 걸 하면 성대도 그것도 더 건강해져요. 고맙습니다.